오늘 두 질문 할 거예요. 자, 원자력, 핵 에너지. 자, 1번 패러그래프 1에서 우라늄 235를 저자는 왜 언급했느냐? 왜 언급했냐? 수사적 의도 지우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보자. 뉴클레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핵 사용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사용을 했냐? 원자력 프로그램이 왜 이용되었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네요. 목적은 뭐야?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뉴클레어 프로그램은 또한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원래 목적이었지만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키가 있다. 핵심, 열쇠, 생산을에 대한 뉴클레어 파워, 그냥 원자력이라고 해도 되고 핵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핵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과정이다. 뭐로 알려진 과정이야? 이렇게 해서 PP, 관계대명사, be 동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 과정은 뭐로써 알려졌어? 핵융합. 그러니까 핵융합. 미안해. 핵분열이네. 피전하면 분열이죠. 퓨전하면은 얘가 융합이죠. 그래서 핵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핵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핵분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핵분열은 인발부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뭘 포함하냐 하면 스플릿, 쪼개는 거니까 나누는 거죠. 여기서는 분열시키다라고 해석할게요. 분열시키는 것, 원자의 핵을 in half, 반으로, 원자 핵을 반으로 분열시키는 걸 포함한다는 얘기는 뭐야? 원자 핵을 반으로 분열하는 과정이 핵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얘기네요. 자, when 예시죠. 이것이 일어날 때 이것은 뭐예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원자 핵을 반으로 나누는 과정이죠. 나누는 과정이 일어날 때그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로 초래하는 열이 있다. 이 열이 뭐겠어? 에너지겠죠. 근데 그 열은 극한의 수준까지 극도로 높은 열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극한의 수준이라는 얘기는 매우 높은 열까지 도달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되는 열이 핵분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야? 열이 나오네요. 그렇죠. 엄청 높은 열이 나오고 그 열이 만들어냅니다. 증기를 만들어내요. 이 증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증기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파워, 동사로 쓰인 거예요. 파워가 동사로 쓰이면 동력을 제공하다, 공급하다라고 할게. 동력을 공급하다.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하고 전기를 만들어 냅니다. 병렬 구조죠. 요렇게 병렬 구조. 자, 그러면 핵분열을 일어나고 원자의 핵을 반으로 나누는 핵분열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네요. 이 발생한 열이 증기를 만들어 내고요. 이 증기가 뭐 하는 거예요? 발전소를
발전소의 연료로서 공급원이 되는 거죠. 발전소의 동력 제공, 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기를 만들어 내네요. 자, 그러면은 우라늄 235는 뭘까요? 원자핵이 반으로 쪼개진 거겠죠? 핵 에너지로 이용되는 원소겠죠. 그치? 는 사용됩니다. 핵 파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돼요. 왜 그럴까요? 자, 얘는 원자죠. 그쵸? 원자가 왜 발전소에서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해야 돼? 핵 분열을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 핵분열, 2번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3번 증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4번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추론으로 나올 수 있죠? 빈칸 추론. 빈칸 추론. 그쵸? 둘로 나눠져야 돼. 이게 첫 번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라늄 235는 핵 에너지로 이용되는 우라늄 동위 원소죠. 그지? 자, 됐습니다. 그럼 1번. 쟤를 왜 언급했을까요? 핵 에너지로 이용되는 원소의 사례죠. 그쵸? 일단, 기본 조건은 뭐야? 반으로 나누어질 수, 분열되어질 수 있어야 돼. 자.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를, 이까진 맞죠? 물질의 사례, 사용되는 핵 파워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사례를. 정답 A네요. 자, 정리합니다. 원자가 일단은 쉽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라늄 235는 쉽게 쪼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물질의 사례로 우라늄 235가 언급이 된 겁니다. 자, A번 됐죠? 자, 제안하기 위해서 DDR을 우라늄 235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파워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에요. 그쵸? 자, 지적하기 위해서 우라늄 235가 파워를 가지고 있다. 쪼개는, 얘가 원자의 핵을 쪼개는 게 아니죠. 그치? 얘가 쪼개는 게 아니고, 우라늄 235가 쪼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왜? 핵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핵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치? 자, DDR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라늄 235가 극한의 높은 온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아까 위에 써준 그 화살표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학교 선생님이 이걸 C라고 했다. 우라늄 235가 힘을 가지고 있다. 원자 핵을 쪼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우라늄 235는 핵 에너지로 이용되는 우라늄 동위 원소야. 그쵸? 특히 왜 이걸 이용하겠어? 쉽게 쪼갤 수 있으니까, 핵분열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10번 아닙니다. A번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할때 너희들이 떠들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중을 못해서. 자, 여기 EDPP라고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페어가 컴페어 A,
with나 to를 쓸수 있어요. B. A와 B를 비교하다. A를 B에 비유하다. with to 다 가능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얘는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받았는데 A가 이렇게 갑니다. A is compared. 다음에 with나 to be를 쓰겠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compare 다음에 with나 to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려면 compare는 무조건 과거 분사형이어야지만 with나 to가 하고 바로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문법 문제를 이거는 해석이 비교해서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 comparing ing 쓰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부사절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비교 했을 때 이렇게 할게요. 뉴클리어 파워가 is compared to 전통적인 에너지 소스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워지고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지워지고 B가 being이 되는데 being이 생략되면서 compared PP형만 남은 꼴입니다. 됐죠? 그냥 간단해요. compare 다음에 to나 with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PP형이에요. 자, 비교해서 뭐와 전통적인 에너지 소스와 에너지원과 비교해서 핵 에너지는 핵 에너지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린,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피션, 이피센트,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야. 효율적이고 다음에 비싸지 않아요. 이세 가지가 장점이네요. 전통적인 에너지원보다. 자,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야. 이런 장점도 있지만 무엇과 달리 에너지와 달리 만들어진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게 전통적인 에너지 소스겠죠. 그죠? 석탄, 석유. 자, 이런 것과 달리 핵에너지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비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온실가스를 릴리즈 하지 않아요. 어디 안으로? 대기 안으로, 공기 중으로. 대기로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오염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릴리즈 이렇게 해서 방출하다 같은 말, 에미트 같은 말, 이그주드 이그주드 같은 말, 기브오프 뭐 send out 써도 돼요.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뭐 discharge 괜찮죠?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죠? discharge. 방출하다.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앞은 뭐예요? 핵 에너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 뭐야? 핵에너지의 장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것은 두 가지 다운사이드를 가지고 있다. 다운사이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야? 단점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덜 긍정적인 면. 뭐, 불리한 면, 그냥 단점이라고 할게요. 단점. 단점. 뭐, 드로백. 다 선생님 써준 단어 다 외워야 돼요.
드로우백, 디스어드밴티지, 플러, 쇼커밍, 그리고 뭐 펄트, 뭐 디펙트 이런 것들이 다 선생님은 어떤 단어를 바꿔서 낼지 몰라요. 반대말이 뭐겠어? 반대말이 업사이드가 되겠죠. 업사이드. 긍정적인 면. 그래서 장점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단점 두 가지가 있네요. 다 좋았는데. 필기 다 됐나요? 자,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두 개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얘기하겠죠?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야? 핵심어가 뭐야? 핵에너지잖아. 핵에너지는요, 포함할 수 있어요. 릴리즈를 포함할 수 있대요. 방출을. 뭘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네요. Deadly 쓰세요. 치명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같은 말. Fatal. 같은 말. Mortal. 같은 말. Lethal. Deadly.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다. 자, 그럼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다. 문제점이죠?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쓰여진 핵연료가 핵연료를 쓰고 남은 거죠. 이미 이용한 핵연료가 매우 방사능 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사능의 라는 뜻도 있지만, 방사능이 있는이니까, 베리를 썼으니까 방사능을 많이 포함할 수 있어. 그리고 저장되어져야만 돼. 안전한 장소에. 얼마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안전한 장소에 저장되어져야만 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치명적인 방사선을 방출하니까, 그치? 그것을 이용할 때, 그것을 어떻게 억제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 문단을 읽었습니다. 이 문단의 목적은 뭘까요? 핵연료 사용에 대한 장단점이죠.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가 더 좋다. 뭐가 뭐보다 더 좋다고 비교하고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더 좋아? 뉴클리어 파워가 더 좋잖아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값도 싸고. 단, 문제점이 두개 있어서 그게 문제지만 자, 이게 메인이 아니죠. 왜? 핵심어가 해결료가 핵심어가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지적하기 위해서 핵파워는 가지고 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믹스. 믹스트 블레싱이다. 써 쓰세요. 믹스트 블레싱. 은총이자 저주일 수 있다는 얘기죠. 블레싱이 뭐야? 은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동차 편리하죠. 하지만 오염을 일으키죠. 대기 오염을. 이런 것들이지 믹스트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야.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는 거. 큐어트 에그라고 써보세요. 같은 말.
큐어트. 이 큐어트가 뭐냐면 부목사라는 뜻이야. 교회 목사 있고 부목사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만화에서 부목사가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는데요. 계란이 싱싱한 것도 있지만 싱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말로는 benefit이지. BENEF, benefit and disadvantage. 그쵸? 뭐 good and bad.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들을 쓸 거란 말이야. 그죠? 장점과 단점을 할때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내용 다 알아도 나중에 보기 단어를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답 B번이죠. 자, C번 볼게요.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핵 에너지가 방출하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어디로? 공기 중으로. 얘가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죠. 그쵸? C번은 왜 정답이 안 돼?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단점도 얘기했기 때문에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보여주기 위해서 핵에너지가 위험하다 사용하기에. 왜냐하면 그것이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얘는 단점이죠. 정답은 B번입니다. 자, 3번은 얘를 왜 언급했냐?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자, 미국은 가장 큰, 이거 더 동그라미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를 쓸 거냐, 덜을 쓸 거냐. 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넘버 오브 복수 명사죠. 그리고 동사는 무슨 취급해요? 얘가 주어죠. 그러니까 복수 취급해야겠죠? 복수 취급. 자, 더, 넘버. 얘는 많은이라는 뜻이야. 그냥 many야, many.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를 쓰죠. 이러한 명사들의 수, 얘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는 단수 취급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를 쓸 건지 덜을 쓸 건지는 정해져 있네요. 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필기 하나? 여기서 더 넘버 오브 다음에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수일치할 때는 단수니까 단수 취급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많은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많은. 그래서 어를 써야 되거든. 넘버 오브 많은 발파워 플랜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어를 쓰는 게 맞죠? 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라지스트라는 이제 저 넘버를 꾸며주는, 그치? 라지스트라는 최상급이 있죠. 최상급 형용사가 있잖아.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어를 안 쓰고 덜을 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 덜을 쓴 거예요. 해석은 많은이란 뜻이죠. 수가 아니야. 많은이야. 가장 많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겠죠. 지금 원자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 썸이 사람한테 쓰였네요. 썸이 사람한테 쓰였을 때는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다음에 뭘 기대해야 돼? 이제는 지금부터는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했잖아. 그럼 저자의 생각이 나와야 되니까 howeve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열정적인 열광하는 프로포넌트 지지자 뭐 동의 하나만 쓸게요. 애드보케이트 지지자다. 핵 에너지. 뭐 때문에 그것의 장점과 널리 광범위한 유시지 사용 때문에 이 문단에서 장점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널리 광범위한 여기저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왜 에너지를 잘 공급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저자는 핵 에너지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찬성하는 사람들을 작 같은 새끼들이라고 썸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을, 이때 그것은 뭐예요? 핵 에너지 사용을, 을 반대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겠죠.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문단의 주제는 뭐야? 왜 많은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oppose 반대하느냐? 뉴클리어 에너지를 이때 반대하다를 선생님이 다른 말로 쓸 수도 있어요. turn against. 어디에 반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또는 become 되느냐? antagonistic. and 적대적인 이란 뜻이야. antagonistic can towards 무엇에 향해서 핵 에너지를 를 향해서 적대적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써줘. 잘안 보여? become antagonistic. 적대적인 hostile이야. hostile. 적대적인. towards. 어디를 향해서? 요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안 돼.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은 요거 문장 넣기로 넣을 수도 있겠네요. 문장 넣기. 왜?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찬성해요. 그러나 반대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반대하는 이유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 넣기 아주 좋습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자, along with 같은 말, together with 같은 말, coupled with 그냥 as well as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In tandem with. 탠덤이 2인용 자전거야. 그래서 무엇과 동시에, 무엇무엇과 나란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수 있어요. 자, 재앙, 디제스터, 같은 말. 캐타스트로피. 이렇게 쓰고, 재앙과 더불어 러시아 많이 들어봤죠? 체르노빌의 재앙,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재앙과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거의 으아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해서 형광펜칠 하세요. 거의 경험했다. 멜트 다운을 어디에서?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뭔 얘기예요, 얘가? 자, 얘 재진술 문제. 경험했다는 얘기야, 경험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죠. 경험할 뻔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재진술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낼 거예요. 그대로 쓰세요.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came close to 멜트 다운. 요렇게 시험 문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모르면 답을 못 쓰겠네요. 그쵸? 여기다가 따로 쓰세요. Come close to ing.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Nuclear meltdown이 did not 실질적으로 actually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나지 않았다. occur 대신에 뭐 take place. take place 써도 되죠. 그쵸? arise 써도 되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arise. 뭐, happen, come about, 뭐, come about, happen. 선생님이 낼때 어떤 단어를 쓸지 몰라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 이거 별표하고 재진술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나는 유력해. 이거 무조건 선생님이면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come close to 몰라서 다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 다 읽고 3번 문제 풉시다. 여기서 멜트다운이 동사로 쓰이면 녹아내리다야. 녹아내리다. 멜트, 녹아서, 다운, 내려. 거죠? 우리가 멜트다운은 언제 쓰냐면 멘붕 왔다고 그러죠? 멘붕. 이런 말 쓰니? 요즘은 안 써. 우리 때 쓰는 단어네, 그치? 멘붕 왔다. 이거야.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 전문 용어는 또 아니고 그냥 내려앉은 거야, 녹아서. 그러니까 원자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심각한 사고를 용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방사능이 새는 거잖아. 지금 방사능 새는 게 위험하다면서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방사능 새는 거 얘기하겠죠. 거기에 대한 사례로.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올도를 썼다는 건
주절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진정한 재앙은 막았다 할지라도, 그치?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고는 턴 돌렸다 이거야. 뭘 돌려요? 많은 미국인들이 반대하도록, 원자력 발전을 사용에 반대하도록 등을 돌리게 했다. 자, 그 진실한 예는 프리벤트 된 거죠? 요거 빈칸으로 낼 수도 있겠네요. 어렵게 안 내고. 맞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다. 멘붕이야. Have a meltdown. I have a meltdown. 멘붕 왔다. 아, 이런 말안 쓰는구나. 자, 얘를 왜 언급했어요? 암시하기 위해서 재앙이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 일단 재앙이 일어났고, 그거 잊지 말자. 서로 조심하자. 이런 거 아니죠?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일부 미국인들이 뉴클레어 파워 플랜트를 반대하는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 반대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뉴클레어 멜다운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이거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로 사례를 든 거잖아요. 자, 위치를 주기 위해서 사이트 어떤 뭘 알려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장소의 위치. 핵실험이 수행된 장소 위치, 이게 뭔 얘기야? 정답 B번이고요. 자, 메인 토픽, 6, 핵 분열. 핵심이다. 만드는 것을. 뭘 만들어? 뉴클레어 핵 에너지죠. 뉴클레어 파워. 핵 연료라고 해도 되고, 원자력이라고 해도 돼요. 자, 뭘 수반하냐면, 분열이니까 쪼개지는 것, 스플리팅. 뭐를? 원자의 핵을 in half, 반으로 쪼개는 걸 필요로 하고. 자, 가장 쉽게 쪼개지는 게 우라늄이겠죠? 235. 그러니까 그게 사용되겠죠? 자, 메인 토픽 이 문단에서 핵, 에너지,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싸요. 그러나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자, 수반합니다. 방출을, 뭐를? 두 가지 단점은 뭐야? 방사선. 방사선의 방출. 다 쓰여진 핵 연료는 뭐야만 해요? 저장되어져야만 해요. 안전한 장소에 아주 오랫동안. 자, 패러그래프 3. 핵에너지 반대돼요. Opposed. 이 반대하다.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Object to. Opposed 다음에는 2를 쓰지 않습니다. 네가 2를 쓰고 싶으면 be opposed to 이렇게 쓰면 돼요. 다 반대하다야.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자, 거의 경험할 뻔했어요. 뭐를? 멜트다운을. 많은 미국인들이 turn against 여기 나오네. 등을 돌리다. 아까 써줬죠? 사용해. 핵 에너지 사용을 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나 더 합니다.